광주가 내게 준 것은 무엇일까? 첫 번째는 열등감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걸 주장하기 싫었는데 5.18이 맞는 거야. 인정할게. 네, 첫 번째는 정확히 말하자면 열등감을 고민을 해보고 극복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, 광주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사는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사투리도 싫고 지역이라는 것도 싫고 지방이라는 것도 싫고 대학도 광주로 와서 싫었는데 사실은 그게 중심하고 주변이 뭔지 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, 광주라는 게. 그래서 그런 경계가 되게 허상인 거고 연극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무대로 따지자면 스태프랑 뭐 무대에 서는 사람의 역할이 어느 누가 더 중요한가 뭐 이런 거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 삶에 누구나 어떤 직업이 뭐 누가 귀천이 있냐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 첫 번째로 광주가 나한테 준 거고 두 번째 5.18 5.18 퀴즈의 자기 부정쇼 3년간 내가 자기하고 도망쳤지만 결국엔 그게 광주에 살면서 뭔가 누적된 것들이 결국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에 그냥 지나쳐 가지 않는 법들을 알려준 것 같아, 광주가. 이거를 역사라는 껍데기를 떼고 보면은. 아, 너무 부끄럽다. 아니야, 아니야. 도덕적인 삶도 나쁘지 않아. 왜 그 사람들이 집에 갈 수 있었는데 안 갔고? 질 줄 아는 싸움이었는데 거기 있었나에 대한 이유를 되게 3년 동안 많이 고민을 했었어. 근데 그게 바들바들 떨고 있어. 보이나? 손을 바들바들